네, 이제 우리가 사랑했던 모든 것, 고유라는 역을 맡았습니다. 고등학생 역할이고요. 네, 셀룰러 메모리라고 저도 이 드라마를 촬영하면서 알게 되는 건데 장기이식을 제가 친한 친구한테 해줘요. 제 장기이식을 해줌으로써 그 친구가 저와 비슷해가는 거예요. 예를 들어 친구가 왼손잡이인데 어느 날 오른손잡이가 되고 저를 따라서, 그러니까 세포가 기억을 하는 거죠. 그것을 통해서 전개가 흘러가죠. 청춘물이에요. 그러다 보니까 고등학생들의 이런 진한 우정과 그 당시 그 나이대에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담아낸 그런 드라마입니다. 불빛이 모든 것이